개그 콘서트에서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 아시죠? 아버지 역할로 나왔던 개그맨의 이름은? 개 아니야. 남한테 기생해야만 목숨을 연명하는 빈대희? 생활사, 생활사.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담배 쪘네. 밥 먹자. 아, 이제 시작. 뭐야 이거? 왜? 왜? 밥을 먹어야지. 밥을 밥 먹자 했는데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고 이 뭐야 이거? 이게 다 피자에 치킨에 응? 감자튀김에 이게 이씨. 이거 먹고 싶다. 이거 너희들이 이거 먹고 싶다 했어? 어이? 웃어! 어른이 물어보잖아 임마. 이거 먹고 싶다 했냐고. 뭐 이 사람이 뭐 안 내려나? 부리장머리도 없고 이거 식사해줘도 없고 어? 입맛도 내하고 안 맞고 이거 촬영 전에 맛있겠다라고 이게 뭐 좋은 냄새 난다고 하셨잖아요. 누구들 입장에서는 맛있어 보이겠다 한 거지 뭐 내가 임마 그 맛있겠다 한 건 아니고. 아, 그 말이셨구나. 뭐라? 어른이 먼저 네, 드셨으니까. 드셨으니까 일단 좀 먹으면서 예, 예. 더 따라. 지금 네. 많이 따라줬는데 됐어. 어, 왜 자꾸 한숨만 쉬어요? 어이, 내가 저 자리 앉고 싶으면 자꾸 여기 앉으려잖아. 싫어? 내 옆에 싫어? 아, 그게 아니라 저거 먹고 싶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찝으면 되잖아, 먹어. 이렇게 아가 이 불만이 많아 이거. 이 심술보가 이거 아주 그냥 이 심술보가 그냥 으이 그냥 막 아우 담배 냄새. 담배 폈어? 제가요? 와 맛있다. 좀 뿌려 먹어라. 좀 뿌려 먹을. 먹을래? 뭐 이런 거야 이 막 근데 이 인스턴트 이거 드세요? 저 추장만 누가 이걸 했는지 모르겠네. 내가 먹어. 내가 입마 요 피자 먹을 때 초고추장 입마 뿌려 먹는다고. 보여주시면 안 돼요? 뭐 하는 거야 이 초고추장 뿌려 먹으면 보여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서양식이니까 좀 한식 다 먹으면 인정. 다 먹으면 인정. 와 맛있네. 그 뭐야 근데 누구들? 에? 뭐야? 소개를 해. 남의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은 동생명이란 걸 해야지. 셋이 뭐 하는 놈들이야? 저희 그 유튜브 보물섬 채널에서 유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아 유튜버야? 네. 유튜버 개그 유튜버 보물섬이라고. 보물섬이라고 합니다. 네. 유튜브 채널 이름이 보물섬이야? 네. 네. 저희가 항상 보물섬처럼 새로운 웃음과 다양한 웃음을 찾아 떠나는 저희가 해적들입니다. 야~ 보물섬을 웃음을 찾아 떠나는 해적들입니다. 풀이가 좋네. 예. 하, 멋있네. 그래서 이름이 뭐야?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이현석입니다. 유튜브 하면 그 보물섬 그 유튜버는 그냥 언제부터 시작했어? 2016년도. 2016년부터? 네. 와 그럼 내보다 그러면 한 4년 그 유튜버 그 선배들이네. 그럼 후배 되시는 거네요? 서브스크라이버는 몇 명이야? 178만 명. 몇? 118. 콜라가 좀 모자랐는데. 60만이나 더 많으시네? 10만. 한 손으로 받아도 될까요? 아니다. 어 왜? 그것도 있잖아. 누적 그 저 조회수라고 하나? 아 누적 조회수. 그 누적 조회수가 우리가 저희 최근에 16억. 됐다, 최근에. 혹시 막 20억. 진짜 그렇게 많아 건데 이거? 거기서는 이기셨나 본데. 너 아. 두 손으로 따라주. 아 감사합니다. 네네. 아 근데 세희씨는 어떻게 친하게 됐어? 그 저희가 대학교에서 처음 다 만나가지고. 아 대학을 나왔어. 아 물어보는 거잖아. 네. 아 가방끈이 짧아 보이. 아니 물어보는 거잖아. 대학 과정 마친 사람. 아 그래. 내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개그 그냥 동아리에서
저희 개그 동아리 이름이 개그 동아리 이름이 이제 스토커라는 곳인데 개그 동아리 이름이 스토커야? 웃음을 이제 뭔가 쫓는다 이런 풀이가 있는 거죠. 아 웃음을 쫓는다. 거기서 동아리 생활 하다가 저희가 이제 공채 시험 이제 저희도 개그맨 준비를 하다가 아 그래? 예. 공채 시험을 봤나? 공채 시험을 KBS도 봤는데 KBS? 최종까지 네. 아 갔는데 거기서 최종에서 안타깝게 저희가 떨어졌는데 떨어졌어? 근데 이제 그 3차 때 기억에 남는 게 뭐 국장님이랑 뭐 PD님 다 계셨는데 그 옆에 이제 그 김대희 개그맨 김대희가 네. 와 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요 뭐, 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이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개그를 하는데 정색을 하더라고요. 정색을 해? 그러니까 무슨 다큐멘터리 보는 사람 마냥 일부러 겁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 겁주려고 그러니까 기강을 그때부터 계속 뭔가 좀 잡으려고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후배들 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하지 이거는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KBS에서 이거는 큰 실수를 한 거야. 그 좀 말도 안 되지. 개그 어? 할 줄도 모르고 개그 감도 없는 ᄉᄇ을 심사위원으로 앉혀 놓는 자체가 어이? 아니 그러면 그 궁금하다. 그때 2000몇 년도고? 2013년도 겨울이었어요. 예. 10년 전이네. 우와. 그쵸 10년 전이었어요. 어 10년 전 개그네. 그렇네. 10년 전 개그면 별로 안 웃기지 않을까? 아 모르지 그건 모른다. 뭐 하지? 그거에 그거 엑스파일. 그때 시험 때 했던 거 그대로. 예. 어. 자 다음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135번 네 김동현 강민석입니다. 개그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금이 상아 삐삐삐삐삐삐 뜨르뜨르뜨뜨 뜨르뜨뜨뜨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는 전설의 특수 요원 우리가 바로 엑스파일 나부터 비밀을 얘기를 하지. 오케이 한 명씩 나와서 이제. 난 한 테러단에 납치된 비밀 요원을 구출하기 위해 그 녀석들의 아지트로 몰래 숨어 들어갔어. 하지만 아지트 곳곳을 뒤져봐도 비밀 요원은 보이지가 않는 거야.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잠깐만 저기 저 냉장고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 냉장고에서 시뻘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씨발 납치가 났어. 안돼 안돼 난 문을 열어봤어. 뭐가 있었는데 터진 김치 삐웅 뚜둔뚜둔뚜뚜뚜뚜 씻어서 볶아 먹어야지. 뚜두두뚜두두뚜두두뚜두 그래 이 표정이었어 내 개그를 봤던. 근데 정색할 정도까진 아닌데 근데 정색을 하시더라고. 그 봐봐 그리고 개그감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 김대희 금마 생사도 알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훨씬 더 잘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수를 한 거야. 군자의 복수는 이제 10년을 기다려도 그런데 그 X층하고 개그감도 없고 개X야.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요. 저희 그렇게까지 뭐 없는데 뭐 없을 때 뭐 나나님도 뭐 욕하는 세상인데 아 없으니까 개하나 아니 그래서 그러면 너는 그 저 178만 우리 유튜버 우리 선배들은 그 어떤 거 하나? 이제 뭐 예능류를 요즘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이제 친구들 이제 뭐 놀리는 컨텐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뭔가 웃음을 줄 수 있는 컨텐츠는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웃기다 싶으면 네. 저희는 다 도전합니다. 웃긴 거는 무조건 네. 그렇죠. 어떤 네. 장르 구분 없이 아, 그렇죠. 네. 오, 그 어떤 건데 그래서? 성대모사 컨텐츠 같은 것도 했었고. 성대모사 컨텐츠요? 뭐 성대모사 컨텐츠는 뭐야? 각자마다 이제 좀 그 시그니처 성대모사들이 네.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김상중 선생님 아 김상중이지? 그 나쁜 녀석들이라는 어어 그래 네. 와 역시 우리 이거 유튜버들이랑 달라 다 눈으로 웃기네 얘는 죄를 지은 게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안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웅철 씨가 지은 죄 폭행, 감금, 납치 등등등 그래서 본인이 미운 겁니다. 꼰대 이 새. 와. 울지도 못할 거면 짖지도 마라.
그러다 네가 먼저 물려 뒤져. 와. 와 소름이 등짝에 막 전율이 쫙 느껴지네. 저는 이제 래퍼 성대모사로 옛날에 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쫄기더머니 나오셨던 그 머시베놈님. 머시베놈? 머시베놈. 뭐야 어디 보자. 너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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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너 다음에 보자. 머시베놈 이렇게. 머시베놈. 머시베놈님이라고. 아 내가. 네. 그 래퍼들은 몰라. 아 그래서 그래. 아니, 알면은 웃을 텐데 몰라서 그래. 몰라서. 이거 하면 다 빵빵 터지던데. 아 그래. 네.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요 우리 아들도 그 누구들하고 또래가 비슷한데 야들도 안 웃는데. 이거는 네가 문제는 거 아닌가? 아니 아까 개그부터 개인기까지 다 가면 니은태 바뀌었어. 아니야. 객관적이야 얘는. 동현이는? 아 저는 꼰대이 아저씨가. 모르는 성대모사 두 개 준비했는데 여기 시청자분들 몇몇 웃긴다는 생각으로 그래 누구지? 하스스톤 멀록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나 좀 설명이나 좀 듣자. 누군데? 그게 누군데? 아니 그게 누구냐고. 똑같다. 와 대박. 자 다음으로 아 누군데? 그 만화 원피스 아카이누 원수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응? 어, 가이군 그와 이름! 여기까지입니다. 아, 진짜 비슷하다. 어, 근데 너무 똑같다. 그 야들이 인정하는 거 보니까 진짜 똑같은가 보네. 너한테 막 퀴즈쇼 뭐 이런 것도. 아, 그 이제 아까 말했던 예능 컨텐츠 중 하나인데. 아, 그래? 오답 퀴즈쇼라고. 아, 오답 퀴즈쇼? 예. 이제 정답을 저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정답을 너무 쉬운 문제. 너무 쉬운 문제를 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 그럼 치킨이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재밌는 오답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아예 문제를 내가지고 그래. 개그 콘서트에서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 아시죠, 여러분들?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에서 아버지 역할로 나왔던 그 유명한 개그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기억이 날 듯한데 개 땡! 아, 플러스 100점! 아니야? 아니야? 비슷한데 아니에요. 어, 정답. 정답. 남한테 기생해야만 목숨을 연명하는 빈대희?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어, 플러스 만점! 빈대희, 그래? 아, 근데 아니에요. 아, 네. 아 거의 비슷했어. 거의 비슷했어요. 네. 네. 빈대, 히바, 히? 네. 플러스 1점! 아. 플러스 1점밖에 안 돼? 생활사.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아, 맞다! 아, 비슷한데, 맞긴 한데, 아, 정답은 아닙니다. 예. 플러스 1000점! 네. 아,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정답은. 아 김대희였습니다. 맞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예. 예. 재밌네. 웃긴 오답을 말한 사람한테 우승해가지고. 그럼 그 셋이서 하는 거야? 예. 저희 한 명이 뭐 진행을 보고 1대1로 붙고 막 이러죠. 아니면은 요 뭐 구독자나 뭐 이렇게 주변에 지인들 불러다 놓고 그렇게 좀 크게 벌리가. 그걸 한번 했었어요 저희가. 상금 걸고. 상금 한 3천만 원 걸고 했었는데. 내도 부르지. 또 너무 판을 크게 하니까 그건 또 잘 안 돼가지고. 네. 아 그래? 저희끼리 그냥 집에서 소소하게 하는 게 조회수 막 100만, 200만 이게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뭐 다 털었지? 더 털 거 있나? 뭐 할 얘기 다 한 거 같은데. 할 얘기는 다 한 거 같은데요. 그래? 예.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라. 뭐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 벌칙, 보물섬식 스타일로 벌칙 하나 하고 끝내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 그래 좋네. 아 그래도 이게 또 캡사이신을 원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감자튀김에다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캡사이신 한번 하나 아 감자튀김에 여러 개 할까봐 이거를 이렇게 덜어서 하나 덜어서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이제 갈짜 해가지고 캡사이신 쭉 이렇게 짜요. 이야 맵겠다 이거. 아 요거 맵다 요거. 먹을 수 있나? 먹어는 져요. 아, 안 죽어요. 뭐 하는데? 게임을 하나 정했어. 게임을 해가지고 무슨 게임? 뭐 요새 유행하는 우리 했던 거 하자. 그거 야한 말 안 야하게 바꾸기 게임.
이게 뭔데? 야한 말을 안야하게 어떻게 바꿔? 어. 예를 들어서 고추 하면 야하잖아요. 고추. 어, 어. 그럼 고추 잠자리. 어. 초 고추 장. 뭐 차 이러면은 미친 개야. 이 새끼 야. 가위바위보 해 그냥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를 하죠. 가위바위보 되는 거. 간다. 이게 제일 간단해. 아니면은 뭐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장 적게 내는 사람이 소수가 먹는 거야. 예. 예. 소수에서 마지막에 둘 남으면 가위바위보로 결정 짓고. 좋아, 좋아. 네.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우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와, 나 진짜 야, 먹기 싫었거든. 야, 원래 이거 하다는 사람 걸리는 거야. 야, 진짜 대단하다. 역시 하늘도 알아. 비호감을 알아봐. 야, 바로. 아, 아세요? 뭐 먹어야죠. 많이 짰네. 지가 많이 짰어 또. 그러니까. 그 네가 짰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안 짰다. 웃음을 표현한. 어, 손 따가워. 아니 왜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네, 위험합니다. 숙련된. 다 먹어야 돼. 어? 다시 한 입? 다시 한 입? 피인가? 씹어 씹어. 입 좀 가리라. 어, 맛있게 아, 먹어줘야죠. 너무 비오니까 숨어서 먹어. 입 안 보이게 이걸로 가리라. 입 안 보이게. 입 안에 안 보이게. 먹는 거 좀 사람들 방송에 나가지도 못한다고? 아 근데 이거 어? 저 좀 너무 더러워서 못 나가겠다. 그죠? 너무 좀 과학적이야. 과학적이라 이거 저기 내보내지 말고. 아니야 안면 안 맵긴 괜찮아요. 오늘 이제 고생했다. 요걸로 그냥 마무리하자. 요거 고생했습니다. 보물섬 화이팅. 꼰대기 화이팅. 아유 우리 아름답게 요걸로 마무리하고 요 모자이크 처리하든가.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